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행정기구가 설치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남원 공공의대 신속한 추진과 관심을 촉구했고 지역 현안으로는 대통령 지역 공약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